예, 금산별곡 금산입니다. 예, 오늘 가지버섯 산행을 왔는데, 예, 허리가 아직 좋지가 않아서, 예, 조금씩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가지버섯은 아직 발생이, 몇 개는 땄지만은, 예, 군생을 이루지 않아서 아직 좀 이른가 싶어서, 혹시 이쪽, 이제 하산하려다가, 예, 잠깐 골짜기 하나를, 찾아봤는데, 마음에 드는 골짜기가 있어서, 내려가는 길에, 예, 그냥 빈 길 아닌, 예,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데, 회색 깔때기 버섯, 예, 서리 버섯, 군대 버섯이라고 참 이름이 많죠? 군대 버섯, 쌀 버섯, 서리 버섯, 회색 깔때기 버섯, 뭐 어떤 분들은 밀 버섯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고, 예, 다양한, 예, 이름의, 예, 식용버섯입니다. 가을 대표 식용버섯, 가지버섯과 쌍두마차를 이루는, 예, 예, 상태 아주 좋습니다. 이쁘고,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. 아직, 많이 발생되는 버섯이긴 하지만은, 사이즈 좋고, 상태 좋고, 예. 아우, 튼실합니다, 버섯이. 좀 안 다치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. 저는, 직업적 약초인이다 보니까 하루하루, 예, 산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, 어떤, 피로는 합니다. 그래서, 예, 그래서 영상이 조금, 이런, 예, 전문적인 영상보다는, 예, 저 같은 경우는 직업적 영상이기 때문에, 예, 그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저 밑으로도 보이실래나 모르겠지만 저 밑에 아들이 있는 위쪽에 이쪽으로 많이, 예, 발생이 됐습니다. 저 밑에 거 이구만 저쪽에 하나 있거든. 그거 따고 그거 따 그거는 따 아빠 밑으로 영상 찍을게. 요거 손질해서 넣고 예, 영상을 위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내가 지금 이렇게 서리버섯은 주로 이렇게 낙엽이 많이 진 곳에 발생합니다. 이 측넝쿨인가? 예.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돌도 좀 있는 데도 있고 뭐 수풀에도 있고 뭐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합니다만은 이쪽 서리 여기 지금 버섯균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 버섯균이 엄청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잘 밟으면 안 될 것 같네. 밟지 마. 낙엽 많이 밟지 마. 좀 피해. 다음에 따야 될 것 같다. 여기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. 예. 예. 가위로에 가위로 될 수 있으면 네,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. 이거 밟으면 안 될 것 같아. 거기서 그냥 내려오지 마이. 서리버섯입니다. 네, 그냥 원래 회색 깔때기 버섯으로 정식 멸축으로 가야 되는데 워낙 감기도 걸려서 서리버섯으로 유명한 버섯이니까 그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이렇게 일찍 조금 이게 원래 더 많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발생이 많이 안 된 거 보니까는 조금 이르게 조건이 좀 일러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고 이쪽에도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, 예, 아마도 많은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쪽에서는, 예, 많은 발생은 없고 그냥 잔잔한 재미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서리버섯, 예, 회색 깔때기 버섯, 군대버섯, 쌀버섯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
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가을 대표 버섯입니다. 가지 버섯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군생으로 발생하는 버섯. 이제 벌써부터 양 튼실합니다. 밑둥이 굉장히 튼실해요. 확실히 지대가 조금 여기가 좀 높은 데라 버섯이 일반 야산보다는 튼실합니다. 예. 거기 보면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 있어. 조금만 올라가봐. 많진 않고 하나. 이렇게 해서 밑둥은 하고. 아, 이게 상품으로 나가야 되면 이게 부서지면 잘 안 되거든요. 이 꺼풀도 제거해야 되고.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덮어주면, 덮어주면 내일 며칠 후에 비가 한번 오면